한 달만 꾸준히 사용해보세요. 일반 운동화처럼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정말 어려운 걸까요? 아니 왜 저기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어? 참. 아유 정말. 아 얘 또 왜 이래? 네가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니? 브로치의 주인 김종남 씨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끝이라니. 그런 말 그렇게 쉽게 하냐? 쉽지 않았어. 나 쉽게 말한 거 아니야. 그래. 쉽게 했단 말 취소할게. 그럼 서로 충분히 얘기를 해본 거야? 요즘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태도 때문에 석현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해. 오해가 있으면 우선 풀어.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그만큼 석현이한테 대한 실망이 크다는 얘기겠지. 아니 실망하고 말 것도 없어. 이젠 끝이니까. 실망이 크다는 건 그 얘기는 네가 석현이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해. 다이어트 정말 어려운 걸까요? 생각은 굴뚝 같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여건도 허락되지 않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신고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거뜬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색상은 오렌지, 화이트, 블랙 세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죠?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블랙은 요즘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인데요. 네. 남성분들, 실사복에 그냥 신으셔도 패셔너블한 느낌을 살리실 수 있겠네요. 네, 색상은 세 가지입니다. 화이트, 오렌지, 블랙 이렇게 세 색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블랙 색상이 가장 인기가 높네요. 네, 밤잠 못 자고 연습하더니 잘하네. 한 달만 꾸준히 착용해보세요. 일반 운동화처럼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도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진이 저거 지옥 잘한다. 생각은 언니 이제 보니까 섹시하다. 남자들이 운동화 막 사겠어. 뭐? 섹시하다고요. 여자들이 들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야! 여자가 새끼가 있으면 팔자가 쓰인 것이요. 옛날에도 도화살 있는 여자는 며느리도 안 들인다. 요즘은 도화살 있는 여자가 출세해요, 언니. 맞아요, 할머니. 남자들이 좋아야 인기인이 돼요. 뭐? 아니, 그러면 저기 저 쪽내미를 남자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야? 당근이죠. 어이구, 눈들도 삐었다. 어이구, 그냥 저 춘향이 마냥 곱상한 얼굴이 좋지.
저거, 아이고, 저 얼굴이 뭐이 좋아? 우리 할머니? 당장 우리 집에서도 봐요. 기웅이 오빠, 석현이 오빠 다 종남언니 좋아하잖아요. 응? 이것이 그냥 어디다가 갖다 붙여? 엄마, 할머니가 나 톱했어. 아이고, 이따가 보기나 해. 야, 애미야, 나도 저 운동화 사 신고 금강산 가자. 아, 네, 한 달만 아니, 나를 추워서 극한산을 어떻게 가세요? 엄마! 여보세요? 아, 어째 만날 아무도 없노? 여보세요? 아, 참. 아이고, 우제 만날 아무도 없노, 그래. 아이고, 참네. 아주머니. 맞다! 아주머니, 저 모르시겠습니까? 아, 혹시, 그날 택시기사 아저씨? 맞습니다! 이 가방 어디 있어?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돈이 돌아올 수가 있죠? 우리 인부들 월급 줄여둔 돈인데 잃어버려서 얼마나 애 같았나 몰라요. 제가 몇 번 왔었는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못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얼마 드리면 되죠?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빨리 못 돌려드려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아니에요. 사례를 해야죠. 아이고, 아닙니다. 사례는 저 갈랍니다. 가볼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아휴. 어디 좀 가는 길이야?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애들 혼수 얘기해야지.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싸우러 가니? 무섭다 야. 아, 무슨 일이야? 빨리 말해. 어머, 아니 왜 신경질을 내고 그래? 무슨 일인데? 혹시 또 네 남편 바람폈니? 야, 끊어. 어머, 별꼴이야 진짜? 아니, 지 남편 바람핀 걸 왜 나한테 와플이야? 잠깐.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데? 바람이 습관이면? 석현이한테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석현이한테 문제가 있다니. 아니, 언제 왔어요? 석현이한테 무슨 문제 있어? 아니요. 있기는 뭐가 있어. 방금 그랬잖아. 석현이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 그게 아니라 저기 방금 나라한테서 전화 왔는데 응. 석현이가 혼수 많이 오는 걸 싫어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혹시 걔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고